현대판 보물선이라고 할 만합니다. 우리나라 최초의 발굴 전용 인양선인 누리안호가 오늘 바닷속에 유물을 건지기 위해 첫 항해에 나섰습니다. 갑판 위에선 안전을 기원하는 이른바 개수제도 열렸습니다. 강은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조왕님이시여, 저희들이 준비한 거처럼 술과 음식을 기쁘게 여기시고 올 한해 우리들의 여정을 고려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인천 영흥도 앞바다. 푸른 바다가 보이는 간판 위에 돼지머리와 시루떡이 놓였습니다. 수중발굴단의 안전을 기원하는 개수제입니다. 국내 최초의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인 누리안호의 첫 항해를 앞두고 열린 겁니다. 아시아 최대 규모인 누리안호는 20명의 조사단을 싣고 최대 20일간 바다에 체류하며 조사할 수 있습니다. 이 배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동해안 속초에서부터 시작해서 서해안 백령도까지 남해안은 물론 모든 전국을 다 다니면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첫 목적지는 영흥도에서 서쪽으로 30분 떨어진 서못벌 해역. 800여 년 전 개성으로 가던 고려시대 선박이 침몰된 곳입니다. 이 해역은 2010년 고려 청자가 발견되면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.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파도가 거세 그동안 일반 선박으로는 조사가 어려웠습니다. 산소와 전기 공급 장비를 단 잠수부가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. 상황실에선 잠수부 머리에 달린 카메라로 바닷속을 살펴봅니다. 깊은 바닷속 유물들이 부유물들과 함께 흐릿하게 보입니다. 발굴선이 오니까 우리 생활환경도 좋고 또 그다음에 우리 그 잠수병 치료 장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. 누리안호는 8월까지 이곳에서 발굴 작업을 계속하며 고려시대 선박 구조와 항해 관련 자료들을 수집할 계획입니다. 채널A 뉴스 강은지입니다.